양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한 판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면 먹방 유튜버를 해도 될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양이 많을지. 우와. 와. 근데 그것도 양 많아요? 네, 양질 많아요. 양질 많아요? 아. 와, 대박. 이게 다 고기예요. 지금 보시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수원 행궁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행궁동 행리단길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이 관광지로 유명한 행리단길에서 또 특별한 피자집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피자일지 한번 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원래 일반 주택인데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피자집으로 만든 거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저기 2층 보시면은 일반 가정집이고 여기 아래 1층이 피자. 네, 여러분, 이렇게 피자주택 용현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가정집을 리모델링 하셨다고 했는데 식당 내부로 들어오니까 전혀 가정집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예요. 자,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바로 메뉴판인데 메뉴판을 보고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진짜 메뉴판을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찾아보고 왔거든요. 양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한 판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면 먹방 유튜버를 해도 될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양이 많을지. 일단 대표 피자 하나 있고 그리고 추천 피자가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피자를 다 먹어볼 건데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나 많이 죽었는데? 어? 자, 그러면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행궁성곽 옥수수 치킨 탑피자 하나랑 그리고 방화수리정 용현 폭포피자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두 판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네. 자, 저는 이렇게 두 판 먼저 주문했고요. 나머지 한 판은 조금 있다가 먹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면 안 되니까. 아, 네. 우와. 우와. 토핑이 무슨 산처럼 쌓아 올라가 있어. 와.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요. 여기가 옥수수 치킨 탑피자, 그리고 용현 폭포피자예요. 설마 설마 했는데 양이 정말 많아요. 혼자 먹기에는 되게 많은 양이고요. 오늘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제가 어떻게 먹는지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아, 이거 혹시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저희 치킨 피자는 치킨 먼저 맛 조금 보신 다음에 감자칩이랑 치킨이랑 넓게 펴가지고 한 조각씩 해서 드시면 되고, 폭포피자는 새우를 먼저 덜어내세요. 네. 똑같이 그 다음에 감자채 넓게 펴신 다음에 새우를 한 마리씩 올려서 한 조각씩 가져가 드시면 돼요. 아, 이게 감자채예요? 네, 감자채를 같이 싸야 됩니다. 아, 근데 사장님,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식당 이름이 용현이에요? 용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조대왕이 예전에 사랑했던 행궁동 안에 있는 방화수리정. 방화수리정 안에 있는 용현의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용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매장을 만들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 임금님이... 네, 정조대왕. 아, 네. 편하시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네. 장갑을 껴주고. 치킨. 치킨이 굉장히 바삭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닭다리살이에요. 무엇보다 겉에 시즈닝, 치즈 시즈닝이 뿌려져 있어서 굉장히 짭조름해요. 부드러워. 요게 감자채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러뜨려가지고 피자 위에다가
토핑처럼. 아, 이것도 맛 궁금하다. 이것만 먹어봐야지. 맛있어. 고소해. 약간 진짜 되게 얇은 감자튀김 느낌? 자, 대망의 메인인 피자를 먹어볼게요. 감자채 잔뜩 올려가지고. 도우를 두꺼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우가 굉장히 얇아요. 도우도 굉장히 얇고 되게 도우가 쫀쫀하고 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먹다가 느낀 건데 도우가 핑크색이야. 약간 과일 맛 나는 것 같은데? 도우에서 약간 상큼? 새콤? 그런 향이 올라와요. 뭐지? 궁금하니까 사장님께 물어볼게요. 사장님! 네? 저 에이드 하나 주시고요. 아, 성류 에이드랑 자몽 에이드인데 어떤 걸 드릴까요? 아, 성류요. 성류 에이드로 주세요.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도우가 약간 붉은색 띠잖아요. 이거 뭐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도우에 성류를 넣어가지고 도우 색깔이 조금 붉은 빛이. 아, 어쩐지 약간 좀 상큼한 맛 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성류가 들어가서 조금 색깔이 예쁘게 나온 거 약간 달달한 향도 조금 잘 올라오고. 성류가 들어갔구나. 와, 이 옥수수 터지는 식감이 너무 좋다. 와, 아, 성류 알갱이 씹히는데 너무 상큼하다. 자, 이번에는 방화수류정 용양 폭포피자 먹어볼게요. 아까 사장님께서 새우는 먼저 먹고 이거 푹푹 하랬어요. 정말 어휘력 자, 새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거 아시죠? 마라 그 느낌, 마라룽샤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새우는 여기다 다 빼둘게요. 새우 내가 까볼게. 어, 그래, 좋아. 이름이 폭포피자잖아요. 폭포피자라 그런지 소스 양이 상당해요. 감자채도 이렇게 푹푹. 아, 근데 진짜 양 많다. 나 지금 먹으면서 지금 계속 놀라고 있어요. 토핑 양이 진짜 상당해요. 와, 소스가 진짜 많아요. 진짜 폭포처럼 흘러 흘러. 제가 지금 두 가지 피자 다 먹어봤잖아요. 요 폭포피자가 용현의 기본적인 피자 맛인 것 같고, 요 옥수수 치킨 탑 피자가 요 피자에 살짝 토핑을 더 추가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맛있긴 한데 요 옥수수 치킨 탑 피자가 더 맛있어요. 이 옥수수랑 그리고 안에 살짝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이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이 토핑의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 혼자 오셔가지고 요거 한 판 혼자 다 드시면은 먹방 유튜버 해도 돼. 몇 단판 가능? 난 이건 안 될 것 같아.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감자채 튀김을 피자 위에 올려서. 근데 뭔가 이렇게 하니까 피자 옷 입혀주는 것 같아요. 매콤한 맛이 좀 난다고 했더니. 자, 문진할게요. 피망일까, 고추일까? 고추지. 고추. 고추 아님, 피망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오이고추. 아, 오이고추예요? 아, 네. 기르실까봐 그냥 드시라고. 아, 피망인 줄 알았네. 사장님, 저 그 네. 음료수 또 뭐 맛있는 거 있나요? 하이볼 또 추가하는 하이볼 준비해야 되나요? 아, 네. 그러면 하이볼 주세요. 하이볼 종류 두 개인데 두 개 다 일단 준비해드릴게요. 네. 할라피뇨도 이렇게 올려 먹고. 주먹밥 먹는 것 같다. 케첩 톡. 자, 요거는 레몬타워 석류 하이볼, 그리고 요거는 석류 크림소다 하이볼이에요. 요거는 제가 술집이라서 이거를 제가 많이 마시면은 오늘 촬영 끝나요. 그래서 한 모금씩만 맛보고 몇 다 줘볼게요.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어붙였지? 뭐지? 이거 어떻게 이어붙였을까요? 아, 얼음 얼려져 있네. 와. 그래서 그 치사람이야. 그만. 그래서. 요거는 진짜 레몬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상큼하면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크림소다라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시원해요. 아, 둘 다 밑에 석류가 있어가지고 상큼해요.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진짜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토핑 두께 보세요, 여러분. 와, 여러분 제가 두 판 먹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진짜 양 많아요. 와, 내가 진짜 이거 혼자 오셔가지고 드셔가지고 인증하시면은 칭찬해드릴게요. 찐으로.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먹기로 한 거, 그것도 솔직히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뭐 그거 한 판을 시켜서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문해서 먹어보고 만약에 남으면은 또 포장을 해가면 되니까 일단 먼저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사장님, 저 정조 대왕버거 폭포피자 그것도 하나만 주세요. 네. 근데 그것도 양 많아요? 네, 양이 제일 많아요. 양이 제일 많아요? 아, 끝판 보스 남았네? 그게 혹시 몇 인분이에요? 저희가 정확한 인분수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는데 3인, 4분 정도 드시면 보통 이것도 다 네 분이서 오셔서 드시나요? 네, 보통 두 분이서 오시면 많이 남기셔가지고 포장을 따로 배달해서 하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양 많다고요. 와, 대박. 먹는
햄버거 보면 소년도 있어요. 네. 사진 먼저 찍으신 다음에 네. 위에 햄버거 빵만 좀 덜어가지고 8등분해서 네. 피자 위에 올려 드셔도 되고 아니면 빵만 따로 소스에 찍어 드셔도 돼요. 사장님, 사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메뉴예요? 네, 그건 저희가 개발한 거. 사장님 혹시 잘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못 먹어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지금. 아니, 장난이 아닌데요, 네, 진짜?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문한 정조 대왕버거 폭포피자가 나왔습니다. 와, 저 진짜 사장님께서 이거 들고 오실 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무슨 햄버거가 무슨 피자 크기 맞먹어요. 진짜 커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를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적당히 최대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거 메뉴 하나만 있어도 파티해도 되겠다.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제가 지금 먹었는데 진짜 솔직하게 다 좋은데 고기가 없어서 아쉽다. 고기 패티. 피자 소스가 이번에는 노란색이다? 그 카레 색깔? 카레 색깔이랑 비슷한데 아, 햄버거 고기가 없는 대신 여기 피자에 많이 들어가 있다, 고기가. 이게 다 고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햄버거지. 고기 들어가니까 아까 햄버거에 있던 이 야채들 피자 위에 올려가지고 이거 노란색은 뭐지? 단호박인가? 아니다, 치즈다. 노란색 색깔 보고 고구마나 단호박인 줄 알았는데 먹었는데 되게 짭조름해요. 확실히 체다치즈가 올라가서 다른 피자보다 되게 짭조름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자 주택 용연에서 맛있는 피자를 먹어보았는데요. 피자들이 전부 토핑도 굉장히 다양하고 양도 푸짐하고 그리고 사장님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피자 말고도 여기 소스 종류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함께 곁들여 먹을 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우, 이 도우 진짜 최고입니다. 석류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상큼하고 그리고 더 쫄깃쫄깃하고 아주 식어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도우였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피자 위에 치킨도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버거도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다양한 뭐 감자칩 튀김이란지 토핑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드시는 걸 강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연에는 아까 보셨던 하이볼이나 요 용연 수제 맥주도 있거든요. 피자와 함께 같이 곁들여 마실 음료도 굉장히 많으니까 오셔서 맛있는 식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은 피자는 모두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